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 자본 참여자의 출자 관련 증가분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회계기관의 기업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 유입을 말합니다. 또한 수익은 발생에 따라서 인식하는 것이므로 발생주의라고 합니다. 기업이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수익인식의 5단계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인식의 5단계는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의 인식. 수익은 실현되었거나 또는 실현 가능한 시점에서 인식합니다. 두 번째, 수익은 수익 가득 과정 동안 점진적이고 계속적으로 창출됩니다. 그럴 때 인식하는 겁니다. 세 번째, 수익은 경제적 효익이 유입됨으로써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손익계산서에 인식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익과 비용 단어는 많이 읽어보면 돼요. 많이. 예. 내용이 조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읽어서 소화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여러 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읽으면서 좀 특정한 단어들 이런 걸좀 외워놓으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경제적 효익이 유입됨으로써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 이런 말 나오면 수익하고 관계되는 것이다. 계속 보겠습니다. 2번 수익의 측정. 1번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매출 애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 자,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되고요. 애누리, 할인, 환입은 수익에서 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 대가가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이후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가치가 미래에 받을 금액의 합계액보다 작을 수 있다. 미래에 받을 금액을요, 명목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때 공정가치는 명목 금액의 현재 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와 명목 금액과의 차액은 현금 회수 기간에 걸쳐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다. 자,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 장기간에 걸쳐서 유입되는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판매 대가가 대금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게 장기 외상으로 팔았다고 해보죠. 여기 이런 내용들 장기 외상 매출금. 장기로 외상을 팔았는데요. 500만 원어치 팔았다고 해보겠습니다. 5년에 걸쳐서 받기로 했다고 해보죠. 자, 상품을 팔았다면 이제 상품 매출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럼 이 매출액을 얼마 써야 되냐 이거죠. 이게 단기간의 매출이라면요, 장기간이 아니라 단기간에 그럴 때는 500만 원어치 팔았다고 500을 쓰면 돼요. 근데 장기간에 관련되어 있는 매출이라면은 그 매출의 현재 가치로 써야 됩니다. 현재 가치는 이제 공정가치를 말하죠. 현재. 미래에 우리가 상품을 갖다가 이제 팔고, 미래에 받을 금액이 5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500만 원. 예. 500만 원어치 팔았다. 이걸 이제 명목 금액이라고 그래요. 예. 500만 원을, 만약 5년 동안에 걸쳐서 받기로 했다면, 5년에 걸쳐서 받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은요,
현재 가치. 현재 시점에서는 이 금액이 500만 원 되지 않겠죠. 미래 500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시간 경과분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가치가 약 450이다. 현재 가치로 따져봤더니. 그러면 이 현재 가치, 이 금액이 현재 공정 가치라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차익이 발생해요. 예. 차익이 발생하면 현재 가치 할인차금이라고 회계에서 처리합니다. 현재 가치 할인차금. 예를 들어서 이 금액으로 쓴다면 5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금을 받아요. 대금을 받거든요. 대금을 받을 때 해당되는 장기 외상 매출금 일부를 받았다. 그럼 일부 XXX 그 현금 등으로 받았다. 그러면은 이 대금을 받을 때이 현재 가치 할인 발행 차금은 삼각해서 없애야 돼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예. 그럴 때 이거 없애갈 때요. 예. 없애갈 때그 회수기한을 거쳐서 없애갈 때이 부분은 이자 수익으로 처리 이렇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현재 가치 할인 이 차금은요, 이제 매년 삼각할 때, 없애갈 때 이자 수익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금액은 우리가 앞에서 비유동 부채 단원 공부할 때 사채 계산하는 방법에서 사채 발행 차금. 사채 발행 차금 그 상각액 그 계산하는 거 똑같이 계산해요.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 상각액은 유효이자에서 유효이자 빼기 액면이자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해당되는 금액만큼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그 차액만큼을 계속 삼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유효이자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해당되는 그 차금을 삼각해 가고 그 부분을 이제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은 수익 발생 거리로 보지 아니하며 상이한 재화 용역 간의 교환은 수익 발생 거리로 본다. 이 말은 동종 업종에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서로 교환했을 때 수익으로 처리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서로 다른 자산을 교환했을 때는 수익 발생 거리로 본다 이런 거죠. 여기하고 유사한 거는 유형자산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한 거 있어요. 유형자산에 동종자산과 간의 교환, 이종자산 간의 교환이 있는데 그 부분도 여기에 적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인식의 5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수익인식의 5단계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했기 때문에요. 5단계 하나씩 그 단계별로 내용을 숙지하시면 돼요. 계속 말하지만 여러 번 읽으시면 됩니다. 예. 자, 1단계.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한다.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이다.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계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을 식별한다 이거죠. 두 번째, 수행 의무를 식별한다.
하나의 계약은 고객에게 재화로 용역을 이전하는 여러 약속을 포함한다. 하나의 계약에 재화로 용역을 이전하는 여러 약속이 포함되겠죠. 수행하기 위해서 뭐뭐뭐뭐 이렇게 이제 팔았다 뭐뭐뭐뭐 이제 해준다 이런 거죠. 하나의 계약에 하나의 약속도 포함되겠지만 여러 개의 약속이 이제 포함된다고 이제 보시는 게더 합리적이죠. 예, 그래서 여러 개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재화나 용역들이 하나의 계약에 하나의 약속만 포함한다 이런 말은 예, 좀 틀린 말이 돼요.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면 하나의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약속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 약속을 포함한다. 그 재화나 용역들이 구별된다면 약속은 수행 의무이고 별도로 회계 처리한다.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 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약속을 계약 내에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을 낼수 있다면 재화나 용역은 구별된다. 그래서 그 뭐뭐 해줘야 될지 그 의무를 식별한다 그런 내용이죠. 첫 번째 계약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그 이제 계약에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약속 의무 우리가 그 물건을 팔면 해줘야 될거 그런 의무를 식별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을 산정한다. 물건을 이제 팔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제 그 가격이 세 번째 산정이 돼야 되겠죠. 거래 가격 산정 이런 식으로 예, 나름대로 예, 단계 5단계를 암기하고 싶다면 3단계 거래 가격 산정 이렇게 2단계 수행 의무 식별 1단계 계약을 식별 이런 식으로 그럼 단답형으로 나오면 그 푸는데 유리하실 거예요. 거래 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제한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다. 그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금액, 즉 고정된 금액일 수도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변동 대가를 포함하거나 현금 외의 형태로 지급될 수도 있다. 그러겠죠. 다른 걸로도 또 지급될 수도 있으니까. 예, 거래 계약 가격은 계약의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포함된다면, 그래서 유의적이라는 말은 중요한이란 뜻이에요. 의미가 있는이란 뜻이므로. 화폐의 가치 역량을 조정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있는 경우에도 거래 가격에서 조정한다. 그래서 또 물건을 팔다 보면 금융하고 관계된 요소가 많이 포함되죠. 예, 그래서 혹시 이제 할부로 이제 물건을 팔때그 금융 요소가 많이 이제 포함돼요. 그런다면 그 시간 가치 역량을 당연히 받게 되는 거죠. 대가가 변동된다면 고객에게 약속한 받을 돈의 금액이 이제 변동된다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한다. 그 받을 금액이 만약에 변동된다면 그 금액을 당연히 변동된 금액을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얼마 정도 될 거라고 딱 추정을 해야 돼요. 변동 대가는 변동 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인식된 누적 수익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릴지 환원할지 안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거래 가격에 포함한다. 즉 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게 다시 돌려줘야 돼 보면 되면은 그 수익 금액이 정확하게 수익 금액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금액까지만 가격으로 이제 포함시킨다 이거죠. 그럼 3단계까지 좀 대충 이해되시죠? 수익이 인식되려면 일단 계약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제한의 용역을 이전하는 뭐뭐, 그 이제 제한의 용역을 주고 이제 돈을 이제 받는 거니까 그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식별해야 되겠죠? 뭐뭐뭐 주겠다라는 그 약속. 계약인지 식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될 의무를 식별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산정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산정했다면, 네 번째. 수행 의무에 배분하는 거죠. 거래 가격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약속한 각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 기준으로 배분한다. 개별 판매 가격을 관측할 수 없다면 추정해야 한다. 거래 가격의 계약이 일부분에만 관련되는 할인액이나 변동대가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거래 가격을 계약 내에 수행 의무에 배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팔고자 하는 물건이 뭐 1,0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고 3,000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그 해당되는 그 저하의 용역의 그 상대적 그 판매 가격을 배분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분 금액을 결정해 주는 거죠. 그 개별 물건 물건별로.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물건은 이제 고객한테 이전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가격 다 결정했으니까 배분할 금액 결정했으니까 수익을 마지막에 인식한다. 그 의무를 이제 이행하고 이제 수익을 인식한다 이거죠. 그게 얼마인지 인식하게 된다. 여기서 그 수익 금액은 4단계에 있었던 그 배분된 금액이다. 수행 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하거나 기간에 걸쳐 이행한다. 한 번에 수행할 수도 있고 기간에 걸쳐서 수행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의 수익은 그 수행 의무의 진행률을 적절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인식한다. 그 수익을 갖다 기간에 걸쳐서 인식해야 되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용역 쪽이 있거든요. 서비스 용역은 그 진행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을 받는다 그러면 강의 기간에 걸쳐서 수익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것과 진행률이 이제 필요하겠죠. 강의를 몇 번째 했는지, 건물 짓는 것도 그런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수익을 처리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대충 다섯 가지 단계를 한번 볼게요. 계약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줘야 될게 뭐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건의 종류가 여러 개일 때 개별적으로 그 줘야 될, 받아야 될 금액, 줄그 물건의 금액, 을 배분해 놓고 마지막에 수익을 인식하면 된다 이런 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형태별로 하나씩 보죠. 형태별 수익 인식. 첫 번째 재화의 판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용역의 제공, 이렇게 재화와 용역이기 때문에 수익을 인식하는 게 재화, 그 다음에 용역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앞에서 그 했던 내용들하고 유사한 거예요. 단지 이제 재화 용역 따로따로 보는 것뿐입니다. 첫 번째,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인 구매자에게 이전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유의적이라는 말이 중요한. 물건을 우리가 팔았다면, 수익이 실현됐다면, 모든 위험과 보상이 이제 그 사람한테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2번. 통제를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이제 넘어갔으니까. 그 해당되는 판 재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수익이 됐다면 그 금액을 실세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거래와 관련해서 발생했거나 발생한 원가를 또 실세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화 판매 수익의 인식은 인도시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인도시에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팔면은 중요한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부담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판매로 보지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수익을 인식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 예제 이런 것들은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다음에 내용이 해당이 된다면. 제품 보증 조건부 판매. 인도된 재화의 결함에 대해서 정상적인 품질 보증 범위를 초과하여 책임지는 경우. 정상적인 품질 보증까지는 수익으로 인식하는 건데, 그걸 초과했다면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탁 판매는 대신 팔아달라고 이제 우리가 물건을 수탁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수탁자가 판매를 하죠, 구매자한테. 그래서 수탁자가 구매자한테 판매한 날이 수익 인식 시점이 됩니다. 근데 판매 대금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재판매 되기 전까지는 수익을 인식하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해당되는 우리가 공부한 만큼은 수익 맞아요. 이런 게 아닌 것들입니다.
해당되는 만큼의 수익은 밑에 이게 4번에 나와요. 이렇게 4번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되게 쭉 읽어보는 것들이 4번입니다. 저화 쪽에서. 그 다음에 판품권이 있는 판매, 판품 조건부 판매, 구매자에게 제한적인 판품권을 부여한 판매는 거래 이후에도 판매자가 수요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일부를 부담함으로 상황에 따라서 수익의 인식 여부가 달라진다. 그 상황을 이제 설명할 거예요. 과거의 경험과 기타 관련 요인에 기초하여 미래의 반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판매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고 반품이 꾸준하게 발생된다면 그걸 반영해서 수익으로 처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추정 반환 금액은 환불 부채로 인식해서 인식하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자가 저화의 선적을 공식적으로 수락한 시점 또는 저화가 인도된 후 반품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반품권이 있는 판매는 수익과 수익이 아닌 것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益의 유입 가능성이 50% 초과되는 경우에만 인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많이 초과 안 되고 더 적게 됐다면 유입 가능성이 더 적다면 수익으로 인식한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런 내용들은 아까 말했던 이거 보증과 관계되는 것도 그런 내용 중에 한 가지겠죠. 예.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그 하나 되어 있는 이 모든 내용, 예, 총 10가지가 있는데, 그걸 계속 읽어보시는 거예요. 용역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쪽도 계속 읽어보시는 겁니다. 할부부터 보죠.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된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물건을 인도한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해요. 물건을 인도한 시점에서. 단, 이자 수익은, 할부금 이자에 따른 이자 수익은 발생에 따라서 인식합니다. 발생 기준에 따라서. 할부는 대가를 나누어서 받기로 하고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할부 대금을 받은 날 인식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인도한 날 인식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한 날 인식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다음 이탁 판매는 대신 팔아달라고 수탁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수탁자한테 당연히 우리가 수수료를 주죠. 그러면 우리 물건을 수탁자한테 갈수 있도록 적송해서 실어서 수탁자한테 보냅니다. 이게 보냈을 때 수익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수탁자가 그걸 받아서 자기 창고에 가지고 있다가 제3자, 즉 구매자에게 판매한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수탁자가 구매자한테 판 날, 제3자한테 판 날이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용 판매는 써보다가 마음에 드시면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써보시라고 하는 그 고객한테 물건을 줄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쓰시다가 마음에 들면 사겠다. 아, 그럴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읽어가는 거예요. 물론 좀 양이 많긴 하죠. 근데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는 맞습니다, 여러분. 설치 및 검사 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요, 설치하고 검사가 완료됐을 때 수익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매자에게 제한적인 판권을 부여한 경우 그 판매 앞에서 좀 나온 건데요. 판품권이 있는 판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 이후에도 판매자가 소유에 따라 다른 위험과 부상의 일부를 부담함이 되므로 상황에 따라서 수익인식 여부가 달라진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과 기타 관련 요인에 기초해서 꾸준히 통상적으로 반품이 계속 발생된다면, 그리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판매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반품이 되는 금액은 부채로 인식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다면 수익으로 인식 안 해요. 통상적으로 쭉 들어오는 반품이 아니고, 해당되는 그 물건이 고객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는 물건의 하자로 반품됐다면 그건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매출 환입 있잖아요. 매출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하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그냥 차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리고 판매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할 수 없으며 구매자가 재화의 선적을 공식적으로 수락한 시점 또는 재화가 인쇄된 후 반품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쭉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반품이 쭉 꾸준하게 발생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수익을 인식하지 말고, 그다음에 구매자가 선적을 공식적으로 수락한 시점, 그다음에 반품이 종료된 시점에서 수익을 재화가 인도된 후 반품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해줘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수익을 인식하는 그 시점도 꾸준하게 계속 만약에 반품이 되는 거라면은 수익으로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반품된 금액은 환불로 환불 부채로서 인식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된다면 구매자가 재화의 선적을 공식적으로 허락한 수락한 시점, 판매한 사람이 살게요라고 수락한 그 시점이 되면 그때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꾸준한 반품이 이루어지는 거는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하나 요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상품권은요, 상품권을 발행하고 나중에 그 상품권을 사간 사람이 물건을 상품권 들고 와서 우리 매장에 그 물건으로 교환해 가죠. 그런 식으로 판매하는 건데, 상품권은 따라서 그 상품권은 상품권 해소하는 시점, 이날이 물건을 인도하는 시점이거든요. 예. 그때 상품권을 인식해요. 상품권을 발행하는 시점이 아니라. 자, 그 다음 완납 인도 외약 판매란 구매자가 최종 할부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재화가 인도되는 판매, 이런 판매를 완납 인도 예약 판매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그 인도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유통업자, 판매자 또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기타 상인 등과 같은 중간상에 대한 판매는, 얘네들 이제 중간상, 얘네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이용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10번 볼게요, 곧바로. 예. 9번 읽어보시고, 출판물 등에 대해서 구독료를 미리 받은 경우, 구독료 수령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그 가액이, 매기간, 비슷한 품목을 구독 신청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독 기간에 걸쳐서 정액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구독 기간에 걸쳐서. 정기 구독을 하는 그런 출판물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을 미리 받아요, 구독료를. 그런 경우, 1년치 구독료를 미리 받았을 때 매달 우리가 그 구독하는 출판물을 주겠죠. 뭐 월간지 같은 거. 그럴 때그 기간에 걸쳐서 12달치 미리 받았다 그러면 나누기 10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딱 하면 그 매달 금액이 정해진 금액이 나오겠죠? 그런 금액으로 해서 수익을 인식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판물 등의 그 구독료를 미리 받았을 때는 구독 기간을 거쳐서 수익을 인식한다. 그 다음에 용역 서비스 쪽을 보겠습니다. 용역의 그 수익 인식 기준은요,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하는 게 원칙이에요, 진행 기준. 그래서 앞에는 저하고 똑같아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얘가 다르죠. 진행에 따라서 측정한다. 그다음 발생한 원가 및 거래 원료를 이하여 투입해야 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다음 그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진행률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진행률은 다음에 있는 내용 중을 선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원가 비율법은 총 추정 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 원가의 비율. 이걸 쓰면은 총 추정 원가
대비 현재까지 누적된 원가의 그 비율, 예. 곱하기 100%, 100이 퍼센트로 나오겠죠. 그러면 예. 이 비율로 그 증액률을 인식한다는 거죠. 투하 노력법은 총 예상 용적량에 대비 현재까지 누적된 용적량, 이렇게 얘네처럼 이렇게 분자 분모를 써서, 그다음에 완성 단위법은 작업 수행 정도로 조사해 가지고 얼마까지 작업이 수행됐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률을 측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행에 맞춰서 그래서 인식한다. 그래서 아까 그 재화 부분에서 이제 거래별 수익 인식했듯이 용역도 거래별 수익 인식이 좀 많습니다. 중요한 거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설치하고 관계되는 수수료. 이게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재화가 판매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설치를 제외하고는 설치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이런 거좀 알아두시는 거예요, 계속. 예. 그 다음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문제가 생긴 것들, 지원 또는 개선품, 즉 AS 및 업데이트,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소프트웨어는 많은데요. 그럴 때그 용역 수행 기간에 걸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이렇게. 그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광고는요, 광고 제작의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보험 대리 수수료, 보험회사의 그 보험료 수입이 수수료인데, 그 보험 대리인이 추가로 용역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 대리인은 대리인이 받았거나 받을 수수료를 해당 보험의 효과적인 개시일 또는 갱신일에 수익을 인식한다. 여기 보험이 시작됐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 가는 거예요. 예술 공연, 축하연, 기타 특별 공연 등에서 발생하는 입장료 수익은, 입장료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예, 입장료 수익은. 그 다음에 강의 기간에 걸쳐서, 해당되는 기간에 걸쳐서 인식한다. 그 다음에 6번. 입회비 및 회원가입비는 제공된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수익이 인식된다. 그럼 첫 번째, 회비가 회원 가입만을 위한 것이고 기타 모든 용역이나 제품의 제공 대가가 별도로 수취되거나 별도의 연회비가 있다면, 이러한 회비는 회수의 유의적이 불확실성이 없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그 회비 받았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이런 얘기죠.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 가입 기간 동안 무상으로 용역이나 간행물이 계속 제공되는 거는 회비에 해당되는 용역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효익이 제공되는 시기, 성격 및 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해서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 거는요. 자,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그 용역에 대한 게 나옵니다. 프랜차이즈 그 수수료는 창업 지원 용역과 운영 지원 용역, 설비와 기타 유형자산 및 경영기법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며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부과 목적에 따라서 달리 인식한다. 하나하나 설명이 쭉 되어 있죠. 첫 번째, 창업 지원 용역 수수료는 본사가 제공해야 되는 모든 창업 지원 용역과 기타 의무 사항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이행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이행된 시점에서. 그다음에 창업 지원 용역 수수료가 장기간 동안 회수되고 회수하는 데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현금 수취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운영 지원의 지원 용역의 수수료는 해당 용역이 제공됨에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용역이 제공되는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별도로 수취하는 운영 지원 용역 수수료가 운영 지원 용역의 원가를 회수하고 적정 이익을 보장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용역 지원, 창업 지원 용역 수수료 일부를 이연해서 다음 연도로 넘겨서 용역 지원 용역 제공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요. 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계속 읽어보시는 거예요. 설비와 기타 유형자산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자산을 인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점에 제공된 최초의 공정가치 기초로 산정된 금액을 수익에 인식한다. 인도하는 시점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문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주문을 받아서 혹시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진행에 맞춰서 해당되는 대금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받았다 해도 그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통상적으로 진행에 따라서 많이 받아요. 그다음 건설 계약의 경우에도 건설 진행에 따라서 그 진행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기타에 또 수익을 잠깐 보겠습니다. 기타로 해서 얘네들도 잘 나오는데요. 이자는 발생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자를 한꺼번에 내년치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해당되는 기간만큼, 발생된 기간만큼, 올해는 올해, 그 다음에 내년 거 내년 거 구분해서 그 기간에 따라서 인식을 해요. 이런 거 우리가 발생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자를 올해 거, 내년 거, 내년 6월까지 해서 이자를 혹시 올해 다 받았다고 해도 그렇게 이자를 전부 다 올해 다 받았다고 올해 이자 수유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올해 그 기간에 해당되는 만큼 이자를 계산해서 이만큼만 발생된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자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내년 거 받은 거는 이연시켜서 내년으로 내년에 그 기간만큼 이자를 계산해서 그 기간만큼 발생된 거니까 수익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배당금에 대해서는요.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인식합니다. 로열티 수익은요, 계약의 성질을 반영해서 발생 기준에 따라서 인식합니다. 그래서 얘는 발생 기준 로열티, 이자도 발생 기준, 배당금은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 이렇게 열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익 처리해서 인식해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도 좀 이렇게 수익처럼 이제 계속 읽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좀 강의가 길어지고 있어서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